일단 국부는 느낌적으로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나라를 건국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데, 특히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전쟁을 통해서 실제로 군대를 이끌고 뭐 워싱턴도 그랬고 처칠도 그랬고 두골도 그랬습니다. 그들은 그 나라에서 국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죠. 그런데 우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어떤 독립운동을 전개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지 않더라도 국부라고 하면 이승만란 인물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건국이 안 됐어야만 국부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요즘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국부 대접을 받으면서 급부상을 합니다. 1945년부터 48년까지 해방 전국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그 이전에 사망해서 죽었다고 치더라도 저희는 공산화되지 않았고 미국은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이 분명히 들어섰을 겁니다. 아마 남북 협상파였던 김구나 김규식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겠죠. 전쟁도 물론 북한의 김일성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뭐 논의까지는 제가 알갈보하기 그렇습니다만,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만은 국부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. 그냥 이승만 정권인 겁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에 좀 이렇게 한국 역사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니 이게 이승만과 상징적으로 대립하는 인물은 누가 뭐라고 해도 김구 주석입니다. 그런데 요즘에 이 유튜브의 악영향이기도 한데요. 김구 선생님이 킬구라는 별명을 갖습니다. 킬구, 사람을 워낙 많이 죽였다. 치아포 사건에서 일본인을 죽였다. 이봉창, 윤봉길을 시켜서 테러를 냈다. 뭐 백의사 만들어서 뭐 여운형 선생님 막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. 송진우 이야기도 나오고. 그러다 보니까 김구 선생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영상들이 만들어졌고 김구를 이승만의 대척점으로 아예 인정하지도 않고 이승만 편을 들어버립니다. 그래서 이게 제가 저 역시 김구 선생님이 이승만보다 더 박수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. 근데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흥사단에게는 지금 이게 기회일 수도 있다. 김구가 저렇게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안창호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. 왜냐?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이념과 종교와 세대와 지역 간의 갈등이 이렇게 심한 상황인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대공주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냥 저 안창호 선생님은 평생을 어떻게 사셨을까? 저는 물론 조국의 독립, 민족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그 독립과 민족을 우선시하는 과정에서 독립운동을 어떻게 전개했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통합이었습니다. 그 안창호 선생님의 통합정신,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은 소위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수 꼴통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내밀어도 안창호 선생님을 비판할 수 있는 구석이 인격적으로 흠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 국부라는 표현이 나라를 건국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이제 리버사이드라는 곳에 가면 안창호 선생님의 동상이 있는데요. 그곳에 마하트마 간디 동상과 마틴 루터 킹 동상과 함께 있습니다. 세계적인 어찌 보면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분들과 함께 안창호 선생님의 동상이 있는데 안창호 선생님은 평생을 실천하면서 사셨거든요. 이런 안창호 정신을 김구 선생님이 안 되면 하나의 대안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국부라는 표현을 썼을 때 아까 교수님께서 효용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역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안창호를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감히 한 말씀 올렸습니다. 사실상